시험 많이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와! 보컬이 지금 수분이 많이 부족.
부족하셔서 물을 채우러 갔다 오셨고요. 나머지 진행은 저희 보컬님이 해주실 거라서 많은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쉬었던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올 곡이 진짜 힘든 곡이거든요. 그 황금 로고 골드럼이라고 소찬이님께서 부르셨던 곡을 가져왔는데 그걸 부르기 전에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연주곡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바로 황금 로고 골드럼 오프닝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워했던
방금 조금 잔잔한 노래를 들려드렸다면 그 다음 노래는 일본 노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곡 듣고 되게 밴드 음악을 좋아하게 된 노래인데 스즈미야 하루의 우울이라고 간노즈라고 되게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 되게 신나는 곡이어서 분위기를 바꿔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나온 지가 오래 나왔는데
그 다음 곡은 게임 오프닝 에버솔의 오프닝인데요. 그 장미란 성우분이 불렀었던 추선을 잡아줘라는 곡인데 발라드인데 되게 좋아요. 그 분위기를 바꿔서 그 곡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으면 바로 11월 25일 토요일날 엘리밴드가 공연을 영상
검색하셔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은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얄리얄리 얄량수청 밴드나 얄리의 아재 비디오 검색하시면 콘서트 레트로 라이브라고 저희 11월 25일 토요일날 공연하는데 오시면 저희 다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저 물 한 번만 먹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있어? 내 차, 그림으로 하겠다고? 그냥 하던 거 해. 이쁜 거 해. 저희가 원래 이거를 준비를 안 했는데. 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곡이 그 이니아시라고. 네. 태우진 배우님께서 부르신 그립을, 네, 앵콜로 한번 준비되셨으면 바로 가볼까요?